네, 7월 22일 목요일 저녁 퇴근길 라이브는요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본부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조금 더 올랐던 것 같고요. 아,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혹시 깜짝... 갤럭시 카디날 아니신가요? 저는 갤럭시 옷을 아직은 못 입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약간 고가라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가격 많이. 아니, 고급 제품이잖아요. 고급 제품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고급 제품이요? 그럼요. 이게 저희가, 저는 이제 정장 작업복만 계속 있다 보니까 대충 가격을 아는데, 그럼 뭐, 갤럭시 비싸고 좋은 옷입니다. 두 벌, 세 벌 살 돈으로 한 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 들고 몸에 딱 맞는 옷. 주식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주식, 저식 이렇게 막 할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드는 그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 좀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식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주식시장은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어제 뭐 사실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밀린 감이 있었고 그래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1% 코스피 기준으로 1% 이상 올라서 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있었고 어제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음흠. 우리 오늘 상승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약간 하드캐리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가 34포인트 올라서요. 3250포인트 네. 1.07% 올랐고요. 코스닥은 8포인트 올랐습니다. 1050포인트로 0.79% 올랐는데 사실 반도체가 많이 오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오르면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지수로? 오늘, 그렇죠. 네. 오늘 수급도 기관이 8천억이나 매수를 했거든요. 기관이 8천억이나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코스피를 600억 정도밖에 안 샀지만 네. 선물에서 1조 9천억이나 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형주가 좀 좋았었던 시장이고요. 오늘 네. 환율이 4원 하락하면서요. 1149원 90전, 115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 모습들을 좀 가져다 줬습니다. 아, 오늘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좋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당연히 이제 그 친구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거기가 뭐 1, 2%씩 이렇게 오르면 지수에 당연히 영향을 좀 주겠네요. 네. 그리고 시총 상위 업종들이 대체로 다 좋았군요, 오늘. 예. 네. 뭐 기관 수급도 그랬었고. 아, 이런 날들은 보통 좀 중소형주들이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도 뭐 중소형주가 나쁘진 않았고요. 아, 나쁘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정받다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었고 반도체의 부활은 네. 지수가 하방 경직이 견고해질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개 회사에서 반도체 관련 보고서도 나왔지만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기업들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게 오늘의 어떤 그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다른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지수 상승이 있다고 할 때 네. 그 폭은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반도체 반등은 단순한 반등 이상으로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의미를 조금 더 네. 부어도 괜찮은 네. 그런 움직임이군요. 네, 자 우리 박재영 사장님 방송 집중하고 계신 거죠? 아,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좋으셔서. 아, 우리 이선엽 선생님. 네, 빠져든다고. 아니, 네. 아, 우리 이선엽 본부장님은 정말 우리 반장님이시죠. 네. 이 반장님의 목소리가 아, 이렇게 좋은지를 저는 정말. 라디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성우급입니다. 네. 얼굴 가릴까요? 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라디오 하시면 정말 네. 아, 편안하게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 쪽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군요, 오늘. 네,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급등했는데 이유를 보면 ASML,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뭐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이 회사뿐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매출은 40억 유로, 영업이익이 12억 4천만 유로. 그러면서 매출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2021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1년 전체 가이던스를 상향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반기에는 훨씬 좋을 거야. 뭐 그렇겠죠. 워낙 주문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주가,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회사가 2021년 예상 매출 성장률을요, 이제 기존의 30%대에서 35%로 상향 조정을 했고, 어디가 좋아지냐, 뭐, 머신러닝, 그 다음에 HP, 뭐, PC 조립하는 업체죠. 아, 네네. 그 다음에 5G, 이런 로직 반도체 수요가 이런 매출 증가를 유도를 한다. 지금 수주 잔고가 175억 유로인데, 이중 절반 이상이 EUV, 그러니까 고성능 네. 장비거든요. 고성능 연산 수요가 필요한 EUV 장비여서 네. 미세반도체 장비 수요가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ASML 측에서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해결이 될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뭐 로직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괜찮아지면 메모리 쪽도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좋았고 중소형주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늘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네. 이제 조만간 DDR5 메모리 쪽에 DDR5 네, 지금 DDR4인데 네. DDR5가 적용이 될 것이다. 이 DDR5가 개발된 지는 좀 됐어요. 시장에서는 2019년 이때부터 막 DDR5 관련주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끌었었는데 네. 이게 CPU 개발이 안 돼서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DDR5에 맞는 CPU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인텔에서 네. 지금 개발을 한다라고 해놓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4분기에는 PC에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에는 서버용 신규 플랫폼이 인텔에서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DDR5용? DDR5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DDR5가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CPU 차세대 CPU 이게 네. 개발이 완료가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DDR5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왜 뭐 어떤 게 좋냐면요. DDR4 대비해서 속도는 당연히 빠르고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이 25% 정도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뭐 PC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네네. 서버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리잖아요. 그래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PC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상황인데 네. 서버 쪽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뭐 늘어난다 그렇지 않다 그러고 있는데 인텔의 CPU가 나오고 네. 그러면 서버 업체들이 서버를 이제 뭐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하면 이제 DDR5 이제 메모리 탑재량이 네.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이 DDR5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DDR5로 만들 때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조금 더 낫다. 왜냐하면 전공정에 장비 교체되는 것보다는 네. 후공정에 장비 교체되는 쪽이 많아서 그런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심텍,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PCB, 네. 그 다음에 수동부품업체는 유니테스트, 테크잉, 엑시콘, 그 다음에 후공정은 ISC, TSE 뭐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은 뭐 대부분 급등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보통 DDR5, 아니, DDR4 하던 업체들, 후공정 업체들이 다시 5도 하는 거겠죠. 뭐. 맞습니다. 특별히 뭐 네. DDR5 바뀐다고 새로운 업체가 막 뜨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업체들은 잘 안 보이는 것 네. 같아요. 확실히 저 혼자 있을 때보다 부담이 좀 되시죠, 우리 사장님. 느낌이 그래. 저쪽 이 눈을 자꾸 우리 사장님 계시니까 뭔가 이 숙제 검사 받는 느낌. 자꾸 오늘 그 박 사장님도 지금 뭐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DDR5가 나온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아 그렇습니까? 예, 새로운 수요 측면에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성능이 있지 좋지 않습니까? 전력도 낮게 되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또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하나의 웨이퍼에서 DDR4일 때보다 생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단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신제품이니까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죠. 한 판에 예를 들어 30개 나왔다가 이제 25개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크기가 크고요. 예. 지금 이제 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반도체 입장에서는 되게 좋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서버 쪽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서버 교체 수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보여지고 네. 후공정까지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반도체가 조금 더 미세하게 만들수록 전공정보다는 네. 후공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 그만큼 분량이 없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검사했을 때 괜찮아야 되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전에는 반도체가 그렇게 공정이 미세하지 않을 때는 전공정이 더 중요했지만 더 지속적으로 미세해질수록 후공정에 대한 어떤 중요성 커진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현대차가 실적 나왔죠? 네, 이거는 뭐 내일 이제 분석된 것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장중에 뭐 장중에도 자동차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요. 실적 나오고 나서 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1조 8,860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20% 증가하긴 했지만 네? 작년에 이제 기저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참고로 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네. 나왔군요. 2% 정도 하회했는데 시장에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었어요. 반도체가 부족했지만 비싼 차를 많이 팔아서 그리고 미국의 판매가 좋아서 이익이 꽤 괜찮았을 거야라고 은근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는데 네. 뭐 쇼크는 아니더라도 컨센보다 좀 적게 나와서 그래도 한 2조 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겠군요. 네, 그러면. 그런 기대는 되게 많이 했었죠. 네. 실적 워낙 좋다라고 하니까 뭐 근데 뭐 반도체가 부족하더라도 네. 비싼 차를 많이 팔아서 괜찮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고요. 중간 배당 1,000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뭐 2019년까지 했었는데 네. 2020년도에 약간의 위기가 와서 중단했던 배당 뭐 하기로 했고요. 일단 기저 효과와 글로벌 판매 회복세에 영향 뭐 실적이 크게 증가하긴 했는데 컨센 대비해서 조금 부진해서 내일 이제 분석 자료 나오는 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외에 이제 실적들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요. 어제 이제 우리금융 지주가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하나금융과 KB금융이 실적 발표했는데 하나금융은 순이익이 9,333억 원,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요. KB금융은 1조 2,043억 원, 전년 대비 23%. 뭐 은행주들은 실적이 다 좋아요. 근데 오늘도 주가 꽤 좋았거든요. 어제 금리도 반등을 했고 네. 미국에서 금리도 반등을 했고 실적도 뭐 우리금융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수급도 괜찮았고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장 마치고 하나금융, KB도 실적 좋게 나와서요. 금융주 뭐 오늘 밤에 또 금리가 또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장전에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매출이 1조 6,635억 원, 영업이익이 3,356억 원, 컨센 대비해서 2.7% 증가했거든요. 이게 약간 걱정되는 것들이 현대차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실적이 좋긴 한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네이버는 주가가 2% 이상 오르긴 했거든요. 네, 올랐죠. 2분기 매출 사상 최대치입니다. 근데 눈높이가 많이 좀 높아져 있고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점은 이제 4대 신산업 부분의 매출이 5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뭐 광고라든지 전체 네이버 네. 매출 중에 신사업 부분이 네. 한 50%를 넘어섰다. 네. 그리고 이제 커머스라든지 제페토 이런 신성장 네네. 플랫폼들이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오늘 주가에서는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상한가를 친 천랩. 네. 아 천랩이 천종식 대표. 네. 아 저희 3프로 TV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아, 그때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맞습니다. 한 1년 반, 2년 전쯤인가? 오셔서 그때 뭐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런 거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이크로바이옴? 네. 그러니까 이른바 뱃속에 하나의 그 미생물 생태계 같은 거죠. 우리 장에 뭐 어떤 종류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생태계 예, 그런 걸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 장 속에 우리의 몸의 세포 개수만큼 혹은 그 이상의 미생물들이 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놀랍지만 성격 같은 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뭐 우리의 당연히 뭐 어떤 건강 요인 뭐 영양 미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제 2의 뇌, 두 번째 뇌가 어쩌면 대장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수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뭐 마이크로바이옴.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좀 보고 왔는데 뭐 몸속의 미생물이 세포보다 뭐 두 배 뭐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유산균 먹을 때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저 예전에 요구르트 먹을 때 200억 마리가 있던 200억 마리나 들어가면 너무 이거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근데 몇 조 이상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씩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 부분 CJ 제일제당이요 이 천랩을 인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제약, 그다음에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이쪽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네네. 움직임을 보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바이옴이 뭐 설명을 잘 해주셨고 네네. 이게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사실 뭐 제약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많이 레벨이 올라간 쪽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쪽을 뒤쫓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초기 단계에 있는 이런 이 분야에서 이런 기업을 인수해서 좀 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CJ가 네 이런 보관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CJ 주가는 별로 안 좋았는데요. 천랩은 네.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보니까 이게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오르는 게 네 아 약간 낌새가 뭐 그런 낌새가 좀 있었나 봐요. 아유 조금 이제 첨언을 드리면 네네. 이게 이제 어쨌든 고령화에 대한 수혜주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게 네. 건강기능식품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도 봤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네. 이전부터 트렌드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우리가는 뭐 무릎과 관련된 약도 있고 어떤 약도 있고 어떤 약도 계속 나가는데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요 자체가 향후에 좋은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선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제 이런 것들도 보면 계속해서 보면 굉장히 뭐 스퀄렌도 있었고 모두 있었고 모두 있었고 아, 트렌드가 이렇게 계속 바뀌었죠. 계속 바뀌죠. 네. 그때마다 대단히 좋은 어떤 그 판매고를 올렸었던 기업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이쪽으로 옮겨갔거나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뭐 참고로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유명했었던 그 유산균 관련들 같은 락토핏. 것도 예 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보니까 결국에 나이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장이 약해서 그런 거고 그 장항을 강하게 하는 거 이런 거였다라는 취지에서 올랐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쪽도 그와 관련해서 또 사람 몸과 관련해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갈수록 네네네. 힘이 없어지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 관련해서 또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 맞아요. 여러분들 버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보조식품을 먹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일제당이 네. 이제 미생물이나 균주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이제 분해되는 플라스틱 만드는 게 그건 미생물이나 하이어 플라스틱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시너지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바이오 플라스틱이랑 미생물 배양이나 뭐 이런 기술력들이. 네. 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제일 제장. 네. 그 바이오 플라스틱 누가 아마 좀 좋은 것 같다고 그 방송을 제가 이제 보고 잠깐 샀다가 아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랬다가 이제 또 팔았죠. 한 마이너스 2% 정도 익절했습니다. 네, 저는 마이너스 5까지는 익절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3% 버셨네요. 버셨죠. 네, 기준을 낮추니까 네. 훨씬 그 삶의 만족도 많이 높아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 박재민 사장님 요 정도 이제 장 정리해 네. 주시는 거죠? 네, 네. 혹시 우리 저 센터장님께서는 오늘 장 중에 뭐가 좀 특징 혹은 뭐 오늘 장은 좀 어땠다는 느낌?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시장에서 우리 박 차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 이외에도 네. 좀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우선 델타 변이에서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델타 변이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 변수가 아니라
변동성 변수로 인식했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로 인해서 뭐 전체적으로 뭐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확산될 것 같지 않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급락했던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에 대한 해석이 드디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크게 떨어졌던 것이 경기를 온전히 반영한 게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도 절반 정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수준만 놓고 보면 경기 둔화를 반영한 건 다소 과장되었다는 이런 인식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최근에 경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셨던 분들이 그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어쨌든 2분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들도 있었고 고민들도 많았지만 나오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들이 다소는 좀 많이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되게 농요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네.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또 다른 어떤 중요한 변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 우리 이런 점들은 배워야 됩니다. 네. 박재현 차장님 물론 이제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기승전결이 완벽한 하나의 설명 이런 세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1, 2년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센터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네. 우리 박재현 차장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안경 멋지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슈퍼맨 안경이죠. 우리 박재영 차장님. 벗으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빨리 변신하시고 집으로 날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